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석의 두보나 이백같이라는 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는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즘 평가원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능의 트렌드, 현대시에서의 트렌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작년 수능 때도 요즘 트렌드를 이야기하고 이 시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근데 그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이거예요. 유명한 시인의 안 유명한 시. 네. 이거가 이제 제가 요즘 트렌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이제 재작년 수능에 이육사에 조금 이제 비교적 덜 유명한 시가 나왔고, 그리고 작년 수능에도 윤동주의 그안 유명한 시가 나왔어요. 이제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 작년에 그 윤동주 시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시안 나올 것 같죠? 네, 근데 나옵니다 했는데 진짜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다는. 근데 이제 요즘 트렌드가 그래요. 요즘 계속 이렇게 경향을 보니까, 나오는 출제되는 경향을 보니까 유명한 시인의 비교적 안 유명한 또는 덜 유명한 시가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도 뭐 이런 이제 백석처럼 이런 유명한 시인의 조금 덜 유명한 시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자, 이 백석의 이 두보나 이백같이라는 시는요, 평가원이었나? 교육청이었나?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모의고사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 그리고 비교적 우리가 뭐 백석의 뭐 고향이라는 시라든지, 아니면 뭐 여운안골적 뭐 이런 엄청 유명한 시에 비해서는 좀덜 유명한 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가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자, 이 시는 굉장히 좋은 시예요. 저는 이 시를, 그러니까 이게 좀덜 유명한 시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가르쳐 본 적이 많지 않은데, 저는 굉장히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지금 이 백석이라는 시인의 시의 특징은 일단 일제강점기고요. 근데 일제강점기인데 막뭐 그렇다고 막 저항정치 나타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뭐 일제강점기라서 막 일제 수탈 이런 게막 극심하게 나타나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인데 어쨌든 우리 민족이 마이너스 상황이다라는 정도로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인의 특징은 보통은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양상으로 나타나요. 해체됐다는 게 뭐예요?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화자가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 있거나, 아니면 어쨌든 그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옛날 그 고향이 없어졌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뭔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서사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 두보나 이백같이라는 시도 마찬가지예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화자가 이 가족 공동체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 와 있는 형태로 가족 공동체의 해체가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좀 이야기가 있는, 줄거리가 있는 서사적인 그런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이 두보나 이백같인데, 이 두보나 이백은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한 번씩 들어본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뭐냐면 중국의 아주 유명한 시인들의 이름이에요. 중국 시인들. 근데 이 중국 시인들은 다 어떤 이유로 뭐 전쟁이라든지, 특히 이 두보라는 시인은 전쟁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막 지냈어요. 그래서 막 시를 보면 막 봉화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내용이 막 나옵니다. 자, 어쨌든 타향에 있었던. 그러면 내가 두보나 이백과 같은 마음을 어떤 그런 감정을 느꼈다라는 시니까, 그러면 이제 이 화자가 뭔가 타향에서, 그죠? 타향에서의 어떤 외로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은 정월보름입니다. 정월보름이라는 건 정월대보름이잖아요. 명절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 날은 다른 사람들은 좋은 날이에요, 싫은 날이에요? 기분 좋은 날이죠. 그쵸?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막 축제하고, 막 폭죽 떠뜨리고, 불꽃놀이하고, 달맞이 구경하고 하는데, 나는 어때? 외로워요. 그래서 이 정월대보름이라는 이 시간적 배경. 이 시간적 배경은 당연히 플러스고요. 그죠? 플러스고요. 이 플러스기 때문에 화자와, 그죠? 화자의 처지와, 어때요? 대조되죠. 그죠? 대조돼요.
그죠? 나는 지금 마이너스인데 시간적 배경은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화자의 어떤 정서를, 쓸쓸함이라는 정서를 더욱 고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또 고조시키거나 뭐 부각한다, 환기한다 다 좋아요. 오늘은 정월보름이다. 대보름 명절인데 나는 멀리 고향을 나서 남의 나라 쓸쓸한 객고에 있는 신세로다. 아, 내가 지금 어디 있구나? 타향에, 고향이 아니라 타향에 있구나. 타향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쓸쓸한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됐죠? 그죠? 대보름 명절에 내가 타향에서 고향을 나서 남의 나라, 이 남의 나라는 여기서 지금 중국이고요. 이 중국의 쓸쓸한 객고에 있는 신세로다. 옛날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신, 이 나라라는 거에서 아, 여기가 지금 중국이구나. 그죠? 이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신들도 먼 타관에 가서 타향에서 이 나를 맞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하고 뭐 하는 거야? 상상하는 거야, 상상. 그러니까 아마도 나와, 나처럼 나와 같은 경험을 했을 것이다. 그럼 나와 두보나 이백을 뭐 하고 있다? 동일시하고 있는 거야. 동일시. 그죠? 동일시. 이 두보와 이백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신도 이먼 타관에서 나이 나를 맞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오늘 만약에 내가 가정하고 있죠? 그죠? 가정. 오늘 내가 고향에 내 집에 있었다면 있는다면 새 옷을 입고 플러스죠? 새 신도 신고 떡과 고기도 엄청 많이 먹고 일가 친척들도 서로 모여서 즐거이 웃음으로 지낼 것이란 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죠? 고향에 있다면 이렇게 플러스로 지낼 것인데 나는, 근데 어때? 현실은, 그죠? 현실은 오늘 때묻은 입던 옷에다가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반찬을 하고 혼자 외로이 앉아서 쓸쓸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어때요? 마이너스죠? 지금 이 가정한 내용과, 그죠? 가정한 내용과 현실이 무슨 관계? 대조되고 있다. 그죠? 그럼 당연히 이 현실이 어때요? 더욱 비참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대조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조의 수법을 사용하는데, 뭐와 뭐를 대조하느냐? 상황을 가정하여 현실과 대조를 통해.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상황을 가정해서 이 가정한 상황과 현실을 대조한다. 그리고 이게 고향의 내 집에서 내가 과거에 새옷 입고, 새 신고, 떡과 고기도 엄청 많이 먹고 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과거와 현재를 대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가정과 현실을 대조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고 있다. 그죠? 네, 그럼 보세요. 지금 내 고향에 내 집에 있다면 이 정월 대보름 명절날 새옷 입고 새신 입고 떡과 고기도 엄청 많이 먹고 이거 되게 약간 향토적이고 그죠? 뭔가 이런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그죠? 전통적인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는 어때요? 지금 때묻은 입던 옷에 어때요? 좀 약간 가난하고 고달픈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혼자 외로이 앉아서 그죠? 외로이 정서 나왔어요. 아까 쓸쓸하고 외로움이 얘의 정서이다. 이것저것 쓸 쓸쓸한 생각을, 그죠? 네, 화자의 정서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계속 볼게요. 옛날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 이렇게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외로이 쓸쓸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을 것이다. 누구처럼? 나처럼, 그죠? 나처럼. 계속 뭐 한다? 두보와 이백을 자신과 뭐 한다? 동일시하고 있다. 그죠? 동일시한다. 나는 이제 어느 먼 외진거리의 한 고향 사람의 조그만 가옥집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자, 이제 내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아, 뭐, 내가 아무리 외롭고 슬퍼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먼 외진거리의 한 고향 사람의, 우리나라 사람의 조그만 가게집, 그러니까 뭐 식당, 조그만 식당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 집에 가서 그 맛스러운 떡국이라도 한 그릇 사 먹으리라고 한다. 자, 그럼 내가 너무 외로웠어. 그죠? 그리고 이런 시인들도, 이 옛날에 그 시인들도, 나처럼 이런 쓸쓸한 감정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뭐할 거다? 이 우리 같은 고향 사람의 조그만 가게집에 가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이 식당에 가서 그 맛스러운 떡국이라도 한 그릇 사 먹을 거야. 그럼 이 가옥집과 이 떡국은 나에게 그나마 조금의 위안이 되는, 그쵸? 지금 내가 너무 외롭고 쓸쓸하잖아. 근데 이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 가게집에 가서 떡국 한 그릇으로, 그죠? 내이 쓸쓸한 감정을 달래려고 한다. 근데 그 쓸쓸한 감정을 달래는 걸 우리는 위안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떡국이라도 한 그릇 사 먹으리라 한다. 우리네 조상들이 먼먼 옛날로부터 대대로 이날에는 의례히 그러하며 오듯이, 그죠? 그러니까 대대로 정월 대보름 날 떡국을 먹었나 봐요. 그렇듯이 먼 타간에 난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신도 이날은 그 어느 한 고향 사람의 주막이나 반관을 찾아가서 그 조상들이 대대로 하던 본대로 원소라는 떡을 입에 대며 스스로 마음을 늦구어 위안하지 않았을 것인가? 누구처럼? 나처럼, 그쵸, 나처럼. 내가 그 가게집에 가서 떡국을 먹는 것처럼 이 두보나 이백 같은 사람들도 이 타향에서 그 고향 사람의 주막이나 반관, 식당이에요. 그죠? 그 식당에 찾아가서 원소라는 떡을 먹었을 것 아닌가. 그럼 당연히 이 가업집은 주막이나 반관과 이렇게 대응되고 떡국은 원소와 대응되겠죠. 그죠? 나하고 두보 이백이 이렇게 대응되는 것처럼. 이해되시죠? 그죠? 내가 이 가게집에서 떡국을 먹는 것처럼 아마도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시인도 주막이나 반관에 가서 원소라는 떡을 입에 대며 마음으로 늦구어 위안하지 않았을 것인가? 당연히 서리법이죠. 그죠? 네. 그리고 뭐 영탄적 이런 말 나올 수 있겠네요. 당연히 어쨌든 이 원소로 뭐 한다고요? 위안하지 않았을까? 위안했을 것이다. 스스로 마음을 늦구어서 이 위안했을 것이다. 늦구어가 뭐야? 뭐 이렇게 약간 긴장을 이완해서,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을 위안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맑은 예시인들, 이 마음이 맑은 예시인들 누구예요?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시인인데, 아까 두보나 이백 같은 시인과 자신을 뭐 했어요? 동일시했잖아요. 근데 이 두보나 이백은 마음이 맑은 예시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화자의 마음도 그러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측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맑은 예시인들은 그먼 훗날 그들의 먼후 자손들도 그들의 본을 따서 이날에는 원소를 먹을 것을 외로이 타간에 나서도 이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아득하니 슬펐듯이 나도 떡국을 놓고 아득하니 슬플 것이로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도 그 자손들이 이렇게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하며 타관에서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슬펐듯이 나도 떡국을 놓고 아득하니 슬플 것이로다. 왜냐? 내 후손들도 응? 두보나 이백도 자기 후손들이 그렇게 타관에서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슬펐듯이 나도 슬프지만 내 후손들도 이렇게 타향에서 이렇게 떡국을 먹을 것을 생각하니 슬플 것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계속 시인인 그 두보나 이백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자. 아, 계속 못 왔어요. 아, 영탄 나왔네요. 그쵸? 이 정월대보름 명절인데 정월보름 이 명절에 거리에는 오독독이 탕탕 터지고, 이 오독독이가 뭐냐면, 오독독이는 뭐, 불꽃놀이 할때 팡팡팡, 뭐, 폭죽,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독독이 탕탕 터지고, 호궁이 소리가 뺄뺄 높아서, 뭐, 호궁은 뭐, 이렇게 뭐, 악기 뭐, 그런 건데, 그러면 이거 보세요. 지금 이 거리에, 지금 이 명절이라서 사람들이 막 불꽃놀이 하고, 폭죽 터뜨리고, 막, 악기 막 연주하고 그래요. 그럼 어때요? 플러스예요. 근데 나는 어떻다고? 나는 마이너스라고. 그러니까 지금 화자의 처지가 마이너스니까 이런 플러스인 이 광경이 화자에게는 어떻다? 더욱 외로움과, 그죠? 외로움과 쓸쓸함을 부각한다. 그죠? 부각하는 배경이다. 자, 여기서 오독독이 탕탕 터지고 이런 건뭐 시각적 이미지고, 그리고 뭐 시각일 수도 있고 청각일 수도 있겠죠. 호궁이 소리가 뺄뺄 높아서 이런 건 청각적 이미지예요. 어쨌든 이런 감각적 이미지는 화자의 정서를 더욱 부각하고 심화하는 배경이 된다. 내 쓸쓸한 마음에는 이 자꾸 이 나라의 예시인들이 그들의 쓸쓸한 마음이 생각난다. 그래서 그 쓸쓸한 마음을 계속 그 옛날 시공간을 넘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두보와 200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그들의 그 쓸쓸한 마음이 생각난다. 내 쓸쓸한 마음은 아마도 두보나 200 같은 사람들의 마음인지도 모를 것이다. 나의 쓸쓸함은 두보나 200 같은 그 사람들의 쓸쓸함인지도 모를 것이다. 동일시라고요, 계속. 아무려나 이것은 옛투의 쓸쓸한 마음이다. 이 쓸쓸한 마음은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마음일 것이다. 인간의 어떤 본연적인 그런 마음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화자와 나와 두보와 이백을 뭐 하고 있다? 동일시하고 있다. 동일시. 내가 뭘 먹는다고요? 아까 무슨 그 가업집? 그 가업집에 가가지고 떡국을 한 그릇 먹는다 그랬어요. 그죠? 떡국을 한 그릇 먹을 건데 이 두보나 이백도 그 무슨 주막이나 반관에 가서 뭘 먹을 것이다? 원소를 먹을 것이다. 그쵸? 그리고 나도 쓸쓸하고
그죠? 외로웠고 얘네도 쓸쓸했을 것이야. 이렇게 계속 나와 이 두보와 이백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일시하고 있다.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 그죠? 타향에 있고요. 그죠? 얘네들은 둘다 타향에 있는 외롭고 쓸쓸한 처지. 그죠? 네, 이런 감정을 공유하고 있어요. 됐죠? 자, 이 시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요, 뭐냐면 대조예요. 그죠? 일단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어땠어요? 지금 이 시간적 배경은 완전 플러스였잖아요. 명절. 근데 나는 어때? 외롭고 쓸쓸해. 그쵸? 그래서 대조적. 그리고, 또 어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 이 시에는요, 반복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읽다 보니까, 아까 전에 뭐, 옛날 뭐,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신들도 이 말이 계속 나왔던 거 느꼈어요, 혹시? 어디 보세요. 그죠? 옛날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신들도. 그죠? 그리고 또 있는데? 되게 많아요. 그죠? 없나? 네, 어쨌든. 뭐, 이런. 그죠? 그러니까 이 시에서도, 어떤 반복을 통해서. 그리고, 네, 이 반복이 그냥 반복이 아니라 약간 점층적인 반복,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까 뭐, 처음에, 뭐, 오늘은 정월 보름이다. 그리고 그냥 보름이 아니라 대보름 명절인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이 정월 대보름 명절인데. 이런 거, 그죠? 반복과 점층을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할수 있겠어요. 또, 아까 이 대조는요, 과거와 현재를, 그죠? 과거와 현재를 대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과거와 현재를 대조. 과거에는 고향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새옷 입고, 막 그렇게 즐겁게 놀았는데. 나는 이렇게 쓸쓸하게, 마른 물고기 한 조각 가지고, 그죠? 이렇게 쓸쓸하게 명절을 나고 있는 그런 어떤 대조를 통해서, 그죠? 대조를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조, 그리고 반복과 점층, 그리고 동일시. 이게 이제 이 시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정서,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뭐, 이런 거는 플러스니까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는, 그죠? 부각심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시 되게 좋지 않아요? 그죠? 엄청 좋죠? 네, 되게 쓸쓸, 뭔가 되게 타향에서의 어떤 그런 외로움, 쓸쓸함,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담담하게, 그죠?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막 어떤 규칙적인 운율이나 막 그런 거보다는 되게 산문적인, 그죠? 뭔가 줄글 같은 쭉쓴 산문적인 그런 느낌으로 고백하고 있구나, 그죠? 나의 이 감정을 고백하고 있구나라는 거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안녕.